그러면 아까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임종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임종에 대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죠. 그나마 적으시면 되죠. 주의사항. 임종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시작을 해야 할 텐데 20개월로 시작하죠. 그런데 숨을 거치 못하는 임종자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숨을 거둬야죠. 시작하기 위해서. 자, 누가 거둡니까? 물론 임종을 주관하는 추대자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종장은 옳다, 그거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예민하답니다. 신체 접촉이 아주 예민하대요. 누가 손 잡아주고 그런 거, 지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접촉하는 거 아주 무척 예민하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도 엄청난 취약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가 다 이상한 느낌을 느낀대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그래서 임종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십자성을 그어줄 때 임종자가 십자성을 못 그으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서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피붙이가지고 그 집안에 피붙이더리 해주는 건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 누구냐, 이건 임종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의 실감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임종 빠진다고 손 덥석 집어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이러지 마세요. 그 집안에 피부치가 하게끔 성부분 기어 그러면 피부치가 손을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주례감은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임종자에 대한 시작 그대에 승원금 교수는 거예요. 이런 건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임종할 때 보면 뭐 묵상한다, 침묵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미사 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길게 합니다. 임종, 혹시 성서 공독하고 뭐 묵상을 기타게 해서 길게. 근데 이게 뻘까다 하고 죽은 다음에 연구할 때는 혹시 묵상 침묵도 나와요. 그때 또 얘기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짧은 숨 하나 하면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단 죽기 전에 임종할 때 그때 묵상 침묵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는 길게 묵상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임종자가 우리가 기도를 하죠. 임종자가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기도가도 잘 따라해. 주의 기도는 따라합니다. 임종자 따라하면 너 인마 암만에 너는 지금 죽어가느냐 날 따라와 하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기시면 하시고 딱딱딱딱딱딱딱 그런 게 아니에요. 임종자의 입에다 맞춰줘라. 임종자는 기도를 따라서 할 때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이 못합니다. 입을 보면 입이 움직여야 알아요. 그 입에다 맞춰져 가면서 해야지. 맞춰주지 않고 그냥 하면 임종자가 따라서 기도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죽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하는데 이게 뭐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허다하니 자기가 아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자 입을 넣어서 기도를 따라하면 그 입에다 맞춰서 느리게 하지 정말 느립니다. 그 입에다 이쁘면 자기가 아니까 거의 맞춰서 임종자가 기도를 따라 하는 음성을 조그맣게 하고
하나를 크게 하지 말고 적게 하고서 임종자의 입에 맞춰서 느리게 해주는 것이 임종자에 위한 가치하는 기도입니다. 임종자가 따라하는데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 평상시대로 기도하면 빨라요. 임종자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해준다고 임종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임종자는 임종에 가면서 임종자의 귀에 가장 정확히 오고 가장 좋아하는 게 피부치의 기도문입니다. 피부치의 말이 제일 귀에 익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종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봉독이 꼭 있어요. 네 개나 나옵니다. 그게 네 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옵니다. 대신 금세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죽을 때 고담에 또 할 때 다른 독서 다른 독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독서는 집안이 거기 있다면 손주고 조카고 아들이고 하여튼 며느리고 집안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을 피부치는 독서를 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임종자는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게 있답니다. 지금 임종자가 떠나죠? 떠나는 겁니다. 누구하고 떠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피부치더라고 떠나는 거예요. 피부치더라고. 그러니까 임종자에게 한 마리에 들어온 건 피부치더라고. 마누라나 남편, 아들이나 딸, 조카 며느리 이렇게 피부치더래 음성을 들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임종자라는 귀에 들어오는 또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종자의 운명이 갖고 온 임종자의 얼굴을 잘 보고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굴 잘 보고서 독서 같은 걸 할 때 혹은 딸이 해줬다 혹은 아들이 해줬다 독서를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임종자의 얼굴이 베란다에 환해지더라. 맞습니다. 웃는 얼굴은 변합니다. 그건 뭐죠? 그 사람의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좋구나. 다행이다. 죽어가면서 내 마누라 내 남편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긴 묵상이 있습니다. 중간에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임종자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가장 화사하게 얼굴은 그 사람을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종자가 가장 원하는 그 목소리를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닿게 해주고 뭐 하는 겁니다. 그때 임종자 절금은 손을 잡고 해주라 뭘 해주는 게 나옵니다. 피부치라고 첩보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딱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자 방문을 갔으니 아주 임종 안 하세요. 병자 방문을 갔더니 그 환자가 무릎을 주물러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무릎 주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더 좀 아유 허리를 주물러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어깨를 주물러 줄 때 아, 시원하다. 참, 형제는 고마워. 그러다, 이제, 임종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 딱 보니까, 아,
내가 배우자 방문할 때 이 양반이 무릎을 꽉 주무르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어? 입주할 때 무릎 주무르서 안 됩니다. 어깨 주무르 좋아했다. 배우자 방문할 때 임정할 때도 어깨를 주물러 줘야지. 아닙니다. 되도록 신체 자극을 주지 않는 겁니다. 환자 때는 좋았어요. 아프고 저렇게 해주면. 그러나 임정 때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정 때 수목용 걷는 거, 그 자체의 것은 피부에 접촉하는 게 상당히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가, 뭐야, 병자가 물을 때, 아유, 병 뭐야, 넓적다리부터 무릎에서 특히 무릎을 그냥 꼬집듯이 해주면 시원하다고 했어. 그거 해줘야지.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임정자를 대줘야 합니다. 자, 그럼, 그러다 임정하다 하니, 빼박했어요. 운명을 했어요. 아까 운명을 잘 모르는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여튼 운명을 했어요. 운명, 얼마나 운명이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다. 왜? 운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있죠? 얼마나 괴로워요? 어머님도 괴롭지만 나오는 그 아이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당해서 나옵니다. 그 순간 뭐라고요? 생일이지 그게. 이 세상에 나와요. 혼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도움이죠? 나올 수도 있지만 왜? 네. 큰 질이 그러면 운명하는 그 순간은 뭡니까? 영원한 생일을 가는 그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 만찬 떡 하고 나서 그 길에 가서 산에 가서 여러 대 다 데리고 가다 야주 혼자 가가지고 크고 엎드려서 큰 기도하죠. 뭐라 기도해요? 채우시면 기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고 해요. 이 장을 갑자기 해주시오. 네. 고통 죽음 이거 주지 않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와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뜻은 심판이 갑니다. 죽기 심판이. 그러나 제 뜻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순간. 그렇지만 그 순간은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죽음을 부활의 문이라고 합니다. 꼭 죽어야 부활하지. 꼴까다 그 운동을 해야 부활하지.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애초에 실천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하도 중요하길래 운명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명 예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운명 예식. 운명 순간이죠? 아까는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하루도 다닐 수도 있고, 몇 시간도 갈 수 있고, 한 시간도 갈 수 있고, 30분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운명은 거의 순간에 이루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순간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꼴깍꼴깍 그럽니다. 자. 죽음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 처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아, 계시네. 예. 제가 꼴까닥이라는 게 일종의 죽음의 소리입니다.
아무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운명할 때 내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의 소리라고 해요. 아, 여튼 운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명 예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심을 내줬나. 운명했다. 깔깔하고 뭐 턱을 해주고 뭐 개미 분해했다 물 닦아주고 아 그건 그 다음 얘기다 전부. 아래는 뭐 싼다 그걸 닦아 그건 그 다음 얘기야. 우선 운명은 이 사람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기도. 기도해. 이 꼴딱 닦고 죽으면 망사지처럼 기도를 해라. 하나님 부르짖어라. 이 자비성이 나와 있어요. 자비성 세 마디. 세 마디입니다. 자비성. 주님, 그리스도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마디. 자, 외치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지금 이 사람한테 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 거기 있는 사람이. 뭐 함께.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은 기가 막히게 우리 가톨릭과 같은 예식을 가진 민족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뛰어 올라가죠. 어차피 잘 모르겠지만, 사람 죽으면 지붕에 뛰어 올라갑니다. 빈손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죽은 그 사람의 속쪽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쪽을 가서 거쪽을 가지고, 쪽을 가지고, 지붕 한간도 올라서, 오른손으로 동정 짓고, 왼손으로 허 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다 세 번 부릅니다. 아버지, 돌아오라! 세 번 부르는 거예요. 세 번 불러요. 고복, 유기한 예식이 옵니다. 이렇게 하늘에 비는 그런 민족이요. 물론, 살이라고 애쓰는 거예요. 헌백이 달리니까, 내가 밥수에 놓지, 허는 하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교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로 가는 헌은, 여기, 너 옛날에 여기 옷에 있었잖냐? 이 옷에 여기 있더라. 와라! 그래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그 저거리를 지금 옛날 그래에 창체를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그 옷은 영재에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북 세 번 부르짖어요. 또 교황님 돌아가시면 교황님 돌아가시면 권명 세 번 부른대요. 우리 잘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상장 예식은 그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분이 김종수 신부님이라고 그 당시에 주교의 사무총장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황청 한인 사제 앞으로 지금 총력으로 가시지만 때마침 교황님이 돌아가셨네. 그렇죠? 교황님 돌아가셨죠? 바로 이제 요한 바로 이제 그때 아 확인하자 확인하자 그랬더니 김정신만 아 맞아 교황님 돌아가시면 죽음에 확인하게 세 번 부른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민족문화 그런 것도 다 받아들여서 일단 끝마다 그 운명이 확인되면 막바로 기도로서 세 번 부르짖어라. 잡으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책 봅시다. 진짜가 가짜가. 운명 책 봐세요. 나와있죠? 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다 함께? 역시 전례 예수님 또 주례가
그리스도님 자들의 부서 다 함께. 또 주례가 주님 자들의 부서 하면 다 함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운명 후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첫 번째 운명 후 기도를 말을 그대로 현대 말과 조금 바꿔서 전통적으로 내려는 그 기도를 그냥 하는데 야 뭐야 긴 걸 갖다 좀 짝 줄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게 옛날과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절발교수에 나 아까 목판번 전주석이 얘기에는 하늘에 허구차 미치겠어요. 귀신 허구차 미치겠어요. 그럼 그 끝은 뭐냐면 하늘에 점치고 성인들이여 점치고 오소서 점치고 주님의 점치고 천사들이여 점치고 마주하고 점치고 우선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놨어요. 이 점 찍은 것이 뭐냐면 운명 후 기도 바치는 방법이에요. 점을 찍은 건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점 남의 이렇게 해라. 하늘에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운명했습니다. 그러면 운명은 거기 뭐가 터져 있죠? 운명은 바로 뭐가 터져요? 곡성이 터져요. 곡성이 울음이 터져요. 여러분 옆에서 울고 있는데 기도한답시고 하늘에 천사들이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길게 간절하게 이 간절은 슬픔을 넘어서 간절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 나도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느리게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울지 못하라 했어요. 이순간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죠?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 하물며 우리 인간으로서 지금 죽는데 그냥 아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번에 주인님들께서는 점을 반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두 줄, 석 줄 내려가다 보니 나도 글씨가 안 된다. 실질적입니다. 왜?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나도 글씨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천주신자들은 그 자손들이 특히 딸이 울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다고 됩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아들이 책을 잡고 하겠다고 됩니다. 어디라는지 몰라요. 눈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고 있는데 손으로 찍어서 줘야죠. 이렇게 찍어서 주면 눈물이 뚝 하면서 이거를 같이 따라간다. 왜? 피부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피부치에 그래서 같이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한다고 조금 그런다고 크게 이열하지 말고 피부치들의 목소리를 들리게끔 우리가 더 조용히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울며 우기적으로 운명은 조용히 느리게. 그래서 운명은 다 함께 하는데 그런데를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 겨울을 받아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있죠? 이 겨울을 부시고, 이 겨울을. 자손들은 이 겨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 이랬든 이렇게 해서 비구치도 여러분 같이 운명 기도랍니다. 이렇게 운명 기도를 다 했어요. 지도가 기도합시다. 뭡니까? 세상을 떠나고 요셉은 세상을 떠난 요셉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가 나약해서 지은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아, 여기서 운명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운명을 했으니까 죽은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자, 죽은 사람 돌보는 걸 뭐라 하냐면 꼴까닥하고 죽은 다음에 막 도와주는 걸 돌보는 걸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 우리 민족은 수세라고 해요. 수세가 돌아 수세. 예, 닦아준다고 해서 수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닦아줘서 수세가 아니라 수시, 시시를 수습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라고 합니다. 천주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보사도, 보금사, 복지부, 영도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한다. 그럼 수습하는 게 천주교 두 가지입니다. 꼴까닥하고 목숨 떨어서 그래서 직접 하는 건 직접 수시라고 합니다. 직접 수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연료회장님이나 연도회장이나 연도부지나 장의사나 누가 뭘 가지고 와요? 물건을 가져와요? 옛날에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상판이라고 하는 전주교선 시상판이 한진이 뭐니 뭐니 가져와가지고 시신을 닦아주고 뭐 해요? 묶어주기도 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수시라고. 예, 수시는 직접 수시와 간접 수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직접 수시라면. 그럼 직접 수시라는데, 사람이 죽으면 턱이 떨어집니다. 금세 떨어지지 않아요. 예, 떨어져서 입을 벌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먼저 막아줍니다.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따가니, 우리 최 회장님, 최순 회장님께서 직접 알려드려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교실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돼.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턱을 막아줍니다. 담을게 해줍니다. 그건 턱 맞는 교육이 없죠? 그러니까 없다고 안 해주면 안 돼요. 어느 집에 타월은 다 있어요. 타월은 다 있어요. 밖에 두 번을 잡든지 세 번을 말아서 잡아서 교육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는 전통적으로 입을 벌려있지. 왜? 입안에 뭘 넣어줘요? 그래서 설치적 처리라는 걸 띄워줍니다. 입을 벌리게 담으시면 어떡해? 우리 천주교는 입을 담으게 해줍니다. 왜? 입안에 뭐 안 넣어줍니까? 입안에 뭘 넣어준 걸 반항이라고 해요. 쌀 넣어주죠? 동전 넣어주죠? 엉글 넣어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합니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입을 담으려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타월을 잡아서 괴주면 돼요. 이제 최 회장님께서 세밀히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개개 품을 흘리고 죽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하고 뜨고 죽기도 해요. 아까 기도할 때는 그냥 주세요. 가족들이야 뭐가 하든 말든 우선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얼굴 닦아줍니다. 물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뭐 여왕은 손만하면 쓱 지나가면 살짝 감아버리더라고. 그렇게 손 지나갔죠. 금세 남지 않아요. 지그시 눌러가면서 이렇게 땡겨줘야 감아요. 손만 쓱 지나가면 싹 감고 그렇지 않으니까. 애가 그런 걸 해주는데 우리 천식은 화사한 얼굴로 만들어줘라. 화사한 얼굴. 만드는 대로 돼요. 만드는 대로. 아, 겨울려주고 당겨주고 저새가 당겨줘야 돼요. 화사한 얼굴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 얼굴 화사한 얼굴로 만들어준다고 집 나쁠 거예요? 여기 죽었으면 썩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만들어줘야죠. 왜? 죽은 사람이 몸이 무슨 몸인지 아세요? 성령의 궁전인 몸이에요. 성체도 영하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영하했어요. 물고 생겼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그 사람 몸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화산을 불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 뭐 싸고 죽는다 그러죠? 그 뭐라 그래? 뭘 싸요? 네, 대맥동. 그만큼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은 배설합니다. 적은 건 거의 다예요. 큰 것도 싼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줄 거예요. 그래서 몸을 봐줘야죠. 하루를 봐줘야 합니다. 자, 그럼 죽기 전에 옷 갈아입혀요. 죽은 다음에 쐈어요. 그거 그냥 줄 거예요? 갈아입혀야죠. 그러면 갈아입혀야 몸에 묻었는데 발 닦아줘야죠. 그러니까 주인님 뭐라고 지금 교사를 해주셨나? 성별에 따라 해라. 남자가 죽었으면 남자가 닦아줘라. 여자가 죽었으면 여자가 닦아줘라. 성별에 따라라. 아니, 나한테 옛날부터 내가 남자고 여자고 다 말 없어. 앞으로 나 혼자 다 할 거야.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니 모르고 이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설수 올리지 마세요. 남자가 죽었으면 남자가 해줘야 합니다. 여자가 죽었으면 여자가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럴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동의를 받으라. 애가 장애가 죽었어요. 연대장님이 뭐라고 해요? 자, 나 집안에 누구 없나? 칼을 받으게 될 텐데, 자, 집안에 누가 좀 해주게. 그랬을 때 상수가, 아유, 부탁합니다. 이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얻었을 때는 압박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막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거 여기 책에 그렇게 써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옷을 다 발을 닦아주고 갈아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를 칩니다. 올바로 몸을 올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 최회장님이 재미있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올바로 어떻게 올바로 수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성수를 집어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성수를 추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전통 문화를 받으리라.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1969년에 공문 나오기를 너희는 문화 받아들이라고 했다. 예, 우리는 문화를 받아들여서 귀신에 착을 합니다. 누가 저랍니까? 그냥 창주가 해야죠. 그래서 창주가 그냥 재배합니다. 준비를 해야죠. 그냥 재배한다.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예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창수가 알아서 뭐 다 불러가지고 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분양 예배를 하고. 그러면 기도가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자, 세 가지 뭐냐? 문상경의 기도, 일반. 자선들이 그만 자는 기도, 연도가 똑같아요. 가장 쉽게 하는 기도, 이 세 개의 기도가 있다. 이 세 중에 하나를 걸로 한다. 그 자선이 천주의 신장 아니다. 이거 해야 기도 같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문상경의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바쁘다. 바쁠 수도 있어요, 상주가. 절절 내고. 그럴 때 문상경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주의 상주가 기도하게 해주고,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 모두 더 가슴이 애리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의 기도는 기다려요. 그 세 중에 기도를 난 골라서 하는 그리고 그거 성수를 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껄까다 끄고 죽으면 뭘 먼저 해요? 성수를 먹이더라. 맥이에요, 성수를 먹인다고. 또 얼까닥 죽으면 그 성슨 뭐 눈이 뭐 다치더라 막 쫓는다고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기도를 다 하고 성슨을 치는 거야. 성슨 어디다 치느냐? 시신에다 성슨 친다. 시신에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고 바로 여기 나와 있네. 자, 거기 봅시다. 나와 있나?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아, 진짜 나와 있네. 53조 27항 외성순 어디다 치라는 게 나와 있네요. 27항 아랍의 숫자 그거 아주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지? 읽어봐요. 뭐라고요? 이 예식을 신자들은 신신의 성수를 뿌린다. 시신에 뿌려요? 잘 봐야 돼요, 그거. 꼭 시신에 뿌리라고 나와있죠? 네. 여기 적혀 있어요. 그 시신에 성수를 뿌리면 기도한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한다. 요셉이 죽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아멘. 이 기도는 1976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1976년에 나왔어요. 1976년 이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성수 뿌리면서 망자 평안하게 하시오시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지금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이고 번역을 좀 잘못했다 그러던 분들이 아까 죽어가지고 지금 하늘로 간다고 그랬죠? 영생으로 간다고 그랬죠? 죽어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부활의 눈이라고 그랬죠?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할망자 농자자 뭔 망한 놈이 무슨 편한 놈이 자식 쉬우지 지도분이 틀렸다 그래서 절대 안 망했다. 이 사람 지금 천당 가는 거 뭐야 갈 거다. 그래서 본명을 대면서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라. 주님 요셉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수를 뿌리는데 성수를 어디다 뿌리라고요? 시신에게 뿌려라. 주님한테 뿌리지 말고. 주님한테 뿌리지 말고.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주님한테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빼놓고. 자, 그러면 성수 한번 뿌려봅시다. 연도할 때도 뿌리죠? 어쩐지 연도할 때 주물주물 하더라고. 그 주물주물 이거 기도예요. 반드시 주물주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죽었어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한테 성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문을 잘 보세요. 주님한테 뿌리면 안 됩니다. 여기 시신한테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 요셉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주님이 시신이에요? 요셉이 시신이에요? 주님한테 안 뿌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뿌려봅시다. 성수. 자, 오른쪽에 성수 들었어요. 다 같이 요셉에 셋, 넷. 주님. 됐어요. 됐어요. 반 이상은 또 주님한테 뿌리네요.
요셉이 시시네요? 주님이 시시네요? 네. 아, 그럼 주님한테 뿌리지 말아야지. 한번 다시요. 시신한테 뿌려요. 셋, 넷. 주님. 아니, 또 그러네. 주님한테 안 뿌린다니까. 한번 다시요. 셋, 넷. 주님. 요셉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세 번째 뿌리고, 천두 들어오면서 합장해서 아멘인데, 네 번, 다섯 번 뿌리면 딴 사람 아멘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손. 그 손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뿌리고, 천두 들어오면서 합장해서 아멘.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네 번, 다섯 번 뿌리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이래든. 자, 셋, 넷. 주님, 요셉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죽음이 있는 곳엔 어디다가 이렇게 중얼중얼 즉 기도를 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죽어가지고 첫 번째 시신에게 바로 성수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뭐냐면 향상을 차립니다. 반드시 향상을 차려줘요. 또 이 기도 하기 전에 시신 수습 다 하는 건 바로 상장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 향상을 차린다. 창을 차려야 돼요. 향상 차려야, 향상에는 십자고상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초 한 대씩 놓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정이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사진을 뒤에다 놓습니다. 뭐, 옆에다 놓든지. 또, 그럼 그 앞에 뭘 놔요? 향로 놔요, 향로. 성수도 꼭 올려놓으십시오. 성수 꼭 올려놓으세요. 업체 같은 빈 내려놓고. 그리고 아, 여기 뭐가 나왔냐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받아들인다. 옛날에는 위패를 보시면 큰일 위패 분사라고 그랬죠. 아, 그 때문에 목숨까지 날아가고 그랬어요. 도망가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받으니까 거기에 이유는 받아들여요. 위패는 모십니다. 위패를 어차피 뽑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패 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패가 되기 위해서는 본명만 쓰면 안 돼요. 이름과 성과 본명을 써서 함에다 뽑아놓습니다. 이게 상상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위패는 안 돼. 위패는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자, 진짜가 아니다 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운명 후를 보세요. 찾으셨어요? 운명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22항 47쪽 22항 47쪽 찾으셨어요? 네. 맨 끝머리 보세요. 맨 끝머리에 경풍이나 휘장을 쳐서 시신을 거리고 그 앞에 상을 마련하여. 이게 향상이에요. 십자가와 고인의 사진, 이름과 세례명을 새긴 패를 세우고 입회입니다. 그 다음에 적군과 성수, 창도와 장을 준비하여 첫 예를 누가 한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상수가 하라. 그 다음에 상수가 한 다음에 그룹 우리가 하라. 근데 여러분 빼놓고 교육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가서 아, 어떻게 촛불 켜는 걸 아예요, 자기가. 상자가 차려놓고 촛불 켜고, 그러고, 나체로 쑥 빼가지고, 그래도 똑바로 돼요. 옆에 서서, 촛불에다 더게 해가지고, 쑥 막아놓고, 뭐라 그래요? 연구해! 창조를 가! 우리가 다 할게. 안 돼요. 촛불까지 켜주는 건 우리가 봉사로 돼요. 향을 내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 분양은
누가 합니까? 뭐라고 해놨죠? 전 그냥 상주가 하라. 우리도 상주가 한 다음에 우리도 그냥 하고.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기도로 위원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육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과 동시에 육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운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문객이에요, 방문객. 또 그 집의 아들이요. 내드리고 딸이에요. 그런데 꼴까닥하고 운명과 동시에 거기 있는 사람의 입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운명과 동시에 우리 방문객이 무슨 객이세요? 문상객으로 변해요. 입격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집 아들이 뭘 변해요? 상주를 변합니다. 그 집 주하실 건 뭘 변해요? 목재 이름 변하고 전부 다 뭘 변해요? 가까운 사람은 유복지칠이 되고 먼 사람은 진짜 무법, 복을 입지 않은 이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기도문도 어떻게 돼요? 문상객의 기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문상객의 기도. 그 전까지 기준이 변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자 이제 이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하긴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런 게 있다. 병원에서 죽는데 무슨 상관이야? 병원에서 의사가 다 크급 그만이야? 아닙니다. 병원에서 죽을 때도 꼭 그 가족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운명의 기도. 병원에서 죽어요 많이. 운명도 우리 병원에서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죠. 그 사람 죽어가면서 우리한테 초대 못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운명시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죽어가지고 막바로 내는 경우는 안 가요. 일단 죽어서 가족들이 있으면 병원에서 이 노후 시간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직접 수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줍니다. 꼴까서 죽었다 막바른 내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죽은 사람 우리가 가서 이런 걸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길 말아야 합니다. 혹은 집에서 돌아가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기도 집에서 돌아가시면 아까 임정태 제가 주기상례까지 드렸죠? 역시 운명한테도 주기상례까지 집에서 돌아가시면 우선 현대 과학문명시대에서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요. 냄새 난다고 더없다고 목숨 떨어지면 바로 죽은 사람에게 향해서 선풍기 틀어놓든지 에어컨 틀으면 안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부종 생겨요. 이렇게 부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다쳤어요. 그때 전부 창호지 문이죠? 창호지 문이 해지죠? 막 뚫리죠? 목숨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운명을 바로 걸레가 져서 찢어들 막읍니다. 예, 바람을 막는 거예요. 귀신 막는 게 아니에요. 예, 바람을 쐬면 부정 생기거든요. 근데 요새 냄새 난다고 선풍기 들이댄다고 왔다가니. 그러니까 운명 바로 안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운명 바로 그냥 또 집에서 돌아가시면 뭐가 생기냐면 방에 불을 넣었다면 불을 빼줘야 돼요. 더우면 어떻게 되죠? 많이 썩어요. 그러니까 불을 빼주시네요. 이런 건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조심할 거, 즉기 빨아.
허락하자고 죽었다면 딸이 어떻게 해요? 끼어안아요. 끼어안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러고 얼굴에 막 비벼대요. 사람이 죽어나면 바로 입에서 아니 그저 몸에서 뭐가 나가죠? 균. 가지가 균이 죽지 못해 끝까지 나와요. 어디 그냥 코로 입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코를 같이 대고 아이고 아버지 숨 쉴 때 확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거짓말하고 뭐라고 그래요? 상관만 내가 죽든 말든 왜 상관이야?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지금 아마는 못 들어. 귀는 살아있어. 귀에다 대요. 귀에다 대요. 얼핏이 귀에다 대냐고요. 실제 귀가 가장 늦게까지 얼핏 귀에다 됩니다. 그래서 입에 접하는 걸 피어내.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요. 지금 그냥 못 들어. 얼핏이 귀로 갑니다. 입에서 떨어지게 해주죠. 이런 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서 직접 해보시고 내일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네요. 그럼 준비가 좋으셨다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